통기타 치는 사람들은 이제 악보를 많이 이렇게 구하려고 하죠. 요즘은 악보가 이제 뭐 인터넷에 워낙 많이 흔하지만은 예전부터 제가 기타를 가르칠 때 장르별로 이렇게 이제 예를 봐요. 흘러간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흘러간 옛날에 막쫙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노래들 막 방랑신 김삿갓부터 있어서 뭐 옛날에 흘러간 뭐 돌아갈 삼각지 돌지 않는 풍차 이런 식으로 자 흘러간 옛날에 묶어놓고 또 기타 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함께 부르기 요 200곡은 저는 200곡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적어도 70, 80 세대나 50, 60 세대 사람들은 이 200곡 정도는 악보 없이 칠수 있는 능력을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기타를 좀 친다. 기타를 좀 친다는 것은 결국 기타를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자주 봐야지만이 내가 뭔가를 내 뇌리에 이제 쌓이거든요. 근데 맨날 악보는 이제 늘려 있는데 핸드폰으로 보는 핸드폰으로 이거를 뭐 조그만한 핸드폰에다 펼쳐놓고 이렇게 악보 보는 사람 있고 또 태블릿 PC에 보는 사람 있고 컴퓨터 보는 사람 있고 종이로 또 인쇄해서 보는 사람 있고 이런데 제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이 악보 책은 사실 어째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악보 책이 제가 예전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저도 이거를 만드는데 장르별로 만들어서 재본을 해서 또 포장을 해서 저 갖다 주는 게 이제 발송하는 게 일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다고 큰막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남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재본비가 요즘 얼마나 올랐는지. 자, 이렇게 하는 거는 통기타 치는 사람들이 노래를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이봐요. 또 팝송은 팝송대로 묶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발라드는 발라드 이게 뭐냐면 발라드도 모든 노래라고 다 발라드가 있는 게 아니고 중장년들만 좋아하는 또 발라드가 있어요. 뭐 최성수 노래라든지 뭐 박강성 노래라든지 그죠? 또뭐 이렇게 조영남 씨 노래라든지 강성모 노래라든지 이렇게 중장년들이 좋아하는 발라드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년 발라드 해두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다이아몬드 헤드라든지 기타맨이라든지 벤처스 연주곡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제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동요 있잖아요. 동요 150곡을.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책을 편집했는데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봐요. 여러분 여기 이제 다음이나 이런 다음에 이게 지금 다음입니다. 이게 아까 저번에 다음에서 만일 여기에서 검색으로 I love song 통기타 이렇게 쳐주세요. I love song 통기타를 딱 클릭하면 여기 나오죠. 여기 가까이 I love song 그죠? 그럼 여기를 딱 클릭해봐요. 클릭하면 이 나오죠. 제가 나오죠. 통기타 캐프촌 I love song 통기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통기타 캐프촌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밑에 가보면 악보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악보마당에 가면 이제 전체 악보 다운로드 할수 있고, 장르 악보 다운로드 할수 있는데, 여기 전체 악보 다운로드 가면요, 여기 전체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악보는 제가 또, 여기 어디 갔나? USB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USB 담아서 보낸 방법이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I love song입니다. 여기 가면 USB 악보 택배받기 있죠. USB 악보 택배를 받으면, USB 악보 택배를 받으면요, 여기 안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를 다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금액이 나오죠. 통캠 발전기금 10만 원이나 뭐그 이상을 넣어주시면, 제가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를 다 보내드리는데, 악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만약 여러분 컴퓨터나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악보를 딱 저장해, 만약에 끼우잖아요. 제가 이렇게 USB 딱 끼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끼우면, 악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다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만일 다 노래를 쳤다. 그럼 이렇게 악보가 쫙 나오거든요. 내가 필요한 노래, 예를 들어서 동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보고 싶다. 이렇게 해놓고 집에 컴퓨터, 자기 화면이 크면 이렇게 해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자, 저를 보여주세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악보를 기타 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곳은 학원에서도 제공하고 또 악보를 기타를 강의하는 사람들도 편집하고
깨끗한 악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보다 훨씬 좋은 악보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악보를 주로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일부러 여러분들이 치기 쉽도록 장조라 그러면 일부러 C 장조나 주로 뭐 G 장조, D 장조 여러분들이 치기 쉬운 악보로 변형해서 악보를 새로 편집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이너라 그러면 A 마이너, D 마이너 정도만 칠수 있도록. 근데 저는 사실 원 악보를 그대로 스캐닝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 악보를 보고 내가 그 변형된 코드를 칠수 있는 내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노래든지 전부 다가 원 악보 그대로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뭐 변형하거나 김정수 씨의 당신 보자. 내 품에 안겨서 조금 해상도에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원 악보 책이 발간될 때원 악보 그대로 해야지만이 기타 실력이 내가 D 마이너를 치든 E 마이너를 치든 G 마이너를 치든 내가 칠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와요. 악보에 보면요. 모든 악보는 위에 보면 남자는 뭐 C 마이너로 쳐라. 여자는 G 마이너로 쳐라. 그러나 원 악보는 D 마이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이걸 참조해서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기타 실력이 늘고 내가 이런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USB 악보는 어쨌든 필요하신 분은 이거를 한개 원하시면 이제 10만을 입금하고 저한테 주소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면 집에다가 이렇게 악보를 놔두고 가느다 손으로 다 보는데 이 곡은 전체 곡이 몇 곡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기타 칠 만한 노래들은 여기 다 넣어두었습니다. 적어도 50대, 60대, 70대가 기타 칠 노래는 여기 다 넣어뒀습니다. 신곡이 나오면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또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또 가까이 한 번만 봅니다. 여기 보면요. 자, 장르별 악보라고 있습니다. 장르별 볼게요. 여기 장르별 악보. 여기 보면 장르별이죠. 가까이 봐요. 장르 악보 다운로드 되죠. 장르. 장르라는 건 뭐냐 하면 들어가 보니까 요 봐요. 여기 보면 장르별 악보 다운받으세요 하는데 함께 부르기 200곡 7080 포크송 성인가요 흘러간 옛노래 중장년 발라드 올드 팝송 요를 별도로 다 해뒀죠. 벤처 전주곡 대학가요제 노래인데 여기서 내려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미리 보기 딱 보면 요렇게 악보 책에 곡목이 다 나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가서마리 가시리 가을비구산소 가을사랑부터 시작해서 200곡이 목록이 다 나옵니다. 해변의 여인, 행복의 나라로, 흰 구름 먹구름 다 나오죠. 자, 이것을 여기 회원 되시는 분, 여기 자유회원, 통쾌회원, 아이러브송의 회원 되시는 분은 그냥 내려받으면 돼요. 여기 내려받겠습니다. 내려받기. 그냥 이렇게 다운받으면 돼요. 이렇게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책으로 구입하고 싶다. 그럼 여기 보면 구매 가능이라고 있죠. 구매 가능. 구매 가능 그만 개수만 정해서 여기 우리 은행이나 농협으로 보내시고 책 제목하고 수량을 보내시면 되는데 단 처음에 한 권을 주문할 때는 제가 이한 권에 3만 원인데 한 권만 보고 제가 우체국에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주문할 때는 무조건 음악 공부 책받침 세트하고 같이 해서 5만 원에 주문해 주셔야지만이 어떤 그저 우체국에 가는 비용이 사실은 나오는 거죠. 이게 현실적입니다. 아니면 두권 이상 해 주시든지 그죠. 한 권만 달라면 3만 원 가지고 제가 여기서 시골이라서 멀리 우체국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잘 봅니다.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동요 150곡 1번 밑에서,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저, 함께 부르기 2번, 그 다음에 3번이 흘러간 옛 노래, 4번이, 그 다음에 중장년 발라드, 5번이 올드 팝송, 그 다음에 6번이 벤처스 연주 이래서 각 권마다 3만 원씩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회원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회원 아니어도 구매할 수 할수 있으니까 악보책을 여러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책마다 어떤 책은 내가 치기 쉽게 해놓은 것은 있지만은 저는 저의 어떤 사고방식과 저의 가르침 방식과 저의 기타 실력의 향상의 방식은 원악보 그대로 자꾸 치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거기서 자꾸 이런 실력을 늘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보책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지금 나오는 자막이나 여기 표시에 따라서 그대로
입금을 하시고 저에게 악보책을 원하시면 되고, 기타는 EUR 막론하고 여기 I Love Song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기서부터 있는데, 자, 만일 이 책을 가지신 분들은 잘 봅니다. 여기 가면요, 여기 멜로디칙이라고 있죠. 제가 추천하는 게 뭡니까? 기타는 그냥 동호회끼리 치는 것보다도 자기 혼자서 언젠가는 노후 기타를 쳐야 되니까 혼자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브리 실전 100% 성공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면 기타를 뭐 파이프라인 연주하는 방법, 뭐 울고 있는 박달지 흑산도 아가씨, 그다음에 신라의 달밤, 뭐 동요치기 고향 땅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강의를 할 때,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할때이 책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꼭 책을 주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도 지금 밖에 나가면서 우체국으로 가야 됩니다. 우체국 갈 때는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책은 공주 통기타 캠프촌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여기다가 넣고 또, 이게 뭐냐,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오늘도 제가 주문한 것을 지금 우체국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번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좀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동요책하고 이 작받침 세트 3개하고 해서 여기를 넣어서 제가 이 주소를 써서 여러분 집으로 우체국 택배로 갑니다. 일반 택배로 가는 게 아니라 우체국 택배로 가야지 가장 공신력 있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악보책 주문하실 분들 앞으로도 이 영상 참조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